오늘은 또 가을을 닮은 여배우 한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. 이분은 말이죠. 결혼을 하시더니 대박이 났어요. 정말 부러운 분이세요. 네. 다 가지셨어요. 나이를 떠나서 정말 존경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잘 찍힌 사람 처음 봐요? 어서오세요! 정말 이젠 숨 막혀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. 부담 줘. 그러죠. 아, 본인도 쑥스러운 거 아니고. 죄송하네요. 네. 분위기가 힐링되는 분위기인데 제가 너무 세게 하고 온 거 같아가지고. 아니요. 괜찮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신다면도 굉장히 그림이 평소에는 이렇게 걷습니까? 아, 그럼요. 항상 평소에도 이렇게 부도하게. 아, 저 깔고. 이렇게 깔고. 부도함이 생활입니다. 아, 그리고 힐을까지 또 신었네요. 네. 이거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? 지금 우리하고? 네? 15cm. 우와. 네. 근데 이 옷은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찔러 넣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? 약간.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순간 무드가 무너지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. 네. 손에 땀 나신 거 아니시죠? 아니, 아니고 분위기가 약간 여자 건달이야. 계속 그러잖아. 까만 옷 입고. 보통 힐링 캠프 하면 이렇게 샤방 오피스들을 많이 입고 나오시는데 저는 그 틀을 깨, 틀을 깨 여배우라고. 앉아 계실 때도 이렇게 손 네, 그렇나요? 주머니에서 손이 빠지는 순간 룩이 망가지기 때문에 룩이 더 중요합니다, 저에게. 아니, 벗으시고 저랑 같이 네, 걸치시는 스타일로. 화나신 거 아니에요? 굉장히 기분 좋으신 거예요, 지금. 야, 만만치 않네요. 화나신 거 아니시죠? 아니. 화는 안 나신 거죠. 구원의 눈빛을 보내주세요. 굉장히 기분 좋으신가요? 편안하게 물어보는 겁니다. 오늘 힐링 캠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까? 네? 목적, 목적이요?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사실은 그 케이블에서도 MC를 맡고 있거든요. 네네. 반응이 아주 좋아요. 그래서 내심 한혜진 언니가 그 영국으로 떠나면서 이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혜진 언니랑도 친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네,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 정도면 인턴 기간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한번 저를 오늘 테스트해 주시면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 난리도 나온 거예요. 아, 어떻게 제가 그쪽 잠깐 한번 바꿔서 괜찮아. 전혀 안 가죠. 한번 앉아보는 거는 앉으세요. 네. 앉으세요. 네. 지금 그 드라마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저 성유리 씨는 사실 이거 하나예요. 아니, 다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욕심을 내세요? 전 절대로 뺏길 수 없어요. 아, 네. 아, 그래도 오늘 한번 보시고 설정하시면 어떠실지. 아마 저희 저 제작진 쪽에서도 아마 유심히 보면서 유심히 보지 마세요. 또 이렇게 뭐 격투를 할 수도 있는 거고. 어떠세요? 저 유리 씨 하신 거 봤잖아요. 네, 봤죠. 네. 제가 또 성유리 씨로 바뀌셨다 그래서 네. 또 제가 검색도 해서 보고 제 방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. 정확한 평가를 해보라고? 아, 그래서 오늘 나왔다. 아니, 오늘도 뭐 특별히 뭐 준비한 것도 있습니까? 네. 네. 사실 좀 제가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좀 흡수해요. 제가 촬영 어제 마치고 집에 가서 MC분들을 위해서 단호박 스프를 좀 만들어봤는데요. 이런 건 처음인데요. 네. 제가 이런 뇌물공사 하실 거예요? 이런 플레이 하자고요? 네.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. 아니, 근데 호박이라도 한번 가져와봐요. 알지 않아도 괜찮으니까. 선배님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선배님! 선배님!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호박.